안일비 예절의 말물 볼시. 안일비 예절의 말물 들을 청. 비례 물시하고, 비례 물청하고.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는 상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의 깃. 그래서 기두자 하면은 요런 그 깃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서 조금 표현한 건데, 날개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날개가, 그죠? 그래서 그런 모양에서 서로 등지다, 뭐 어긋나다. 서로 만나지 아니한다, 서로 이제 날개끼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다라는 이제 뜻이 나온 겁니다. 아니다, 어긋나다, 뭐 그러다 이런 뜻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귀신, 조상이라고 그랬죠? 조상신. 그리고 요 뒤에 자는 단술 예 해가지고 이제 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주라고 하는 글자가 이 글자인데, 요 글자랑 요 글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서로 약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요자는 예라고 단술이고, 요거는 풍성할 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우리가 뭐 보통 콩두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굽이 있는 제기의 모양을 갖다가, 그래서 콩두 내지는 이제 제기두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둘다요 제기에다가 하나는 감주를 올려놓고 하나는 제기에다가 제사 지낼 음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야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자, 말물자는 이게 활시를 턴다 그랬죠? 활시를 터는 모양의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어떤 부정의 기운을 갖다가 이제 떨쳐버리는, 상스럽지 못한 것을 떨쳐버리는 모양을 본떠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사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말라. 그 다음에 턴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턴, 뭐, 근무하지 말라 할 때는, 물자로 읽히고, 털다라는 글자 뜻을 가질 때는, 몰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몰자. 이건 둘다 견에다가, 보일시는 이제 음으로 하면서, 둘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볼시자는 어떤 한 곳을 집중해서,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이자에다가 이건 까치발 정자라 그래서 앞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음으로 쓰이는 글자라 그랬죠. 청, 정 해가지고. 그래서 요 글자는 큰 덕이라 그래가지고
도들직자에다가 마음심자, 올바른 마음, 꼬든 마음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큰 덕이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 꼬든 마음. 그래서 기로서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로 잘 경청해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들을 때는 올바른 마음으로 잘 듣다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문 해석을 해보면은 비례물시하고 예가 아니면은 보지를 말고 또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그 눈으로서 예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은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가 아닌 이렇게 잡스럽고 엄난스러운 말투나 이런 예에 어긋날 말들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일비 예절례 말물 말씀은 안일비 예절례 말물 움직일동. 그래서 비례 물론하고 비례 물동하라. 여기서 이제 움직일 동자가 신습 한자죠. 이거는 힘력에다가 무거울 중자인데 이건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형성자가 되겠고. 무골증은 요 사람인에다가 동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동쪽이란 뜻이 아니고 이 자루 여기는 이제 자루에다가 이렇게 양 끈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 끈을 묶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죠. 무거울 중. 사람이 이제 짐을 메고 가니까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옮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일 동자는 무거운 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례 물론하고 비례 물동하라. 그러면은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또 예가 아니면 예에 어긋나면은 움직이지 말라. 함부로 사사로이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만할 오 안일불 오를까 긴장, 여기서는 이제 기르다, 기르다, 자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를 장, 자랄 장. 발할력, 뭐, 욕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발하라는 것은 또 욕심을 나타내는 거고. 안이불 오를까 쫓을 정. 이런 사람에다가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제멋대로 뭐 제멋대로 자유로이 나가서 놀고 즐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발음격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니까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 사람인을 더 붙여 가지고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뭐 제멋대로 하다. 그런 뜻을 가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긴 장자는, 이제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긴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원래 길다. 이건 상형자가 되겠고, 사람의 긴 머리카락을 나타내면서 길다. 또는 머리카락이 뭐 자란다 해서 자라다. 이런 뜻은. 또뭐 어른이란 뜻도 있죠. 어른이란 뜻도 있고, 장자 할때 맞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형성자로서 합음 흠 그러는데 이거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골곡은 음을 나타내면서 입을 벌리고 뭘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의 뜻을 가지면서 욕심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욕심, 바라다. 자, 그 다음에 따를 정자는 원래 간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서서 뒷사람이 앞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 그래서 쫓아가다, 쫓을 정, 뭐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거만함은 가히 기르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거만함은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애초에 삭을 잘라서 거만한 이런 마음은 품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은 가히 쫓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대로 뭘 하고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욕심을 따르다 보면은 어떤 명예나 부나 뭐 이런 걸 따르다 보면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기 쉬우니까는 욕심은 가히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 뜻이 되겠습니다.